자, 5-3번을 자, 연습문제. 자, 정석 5단원이고요. 자, 연습문제 5단 3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푼 다음에 지금 바로 죽을 테니까 사진 바로 찍으세요. 네, 사진 바로 찍으십니다. 자, 함수식이, 자, y 얼마입니까? 자, 여기를, 여기를 fx라고 할게요. xc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자, 9x 더하기 1. 극대점과 극소점 알려면은 일단은, 예, 미분 도화수를 알아보셔야 되죠. 자, 3x제곱 마이너스 12x, 자, 더하기 2까지 나왔어요. 자, 3으로 묶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 자, 3자로 x 마이너스 x 빼기 3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예. 그러면은, 1하고 3에서 나오니까, 자, 1하고 2하고 3. 자, 간단하게 증감표 따져볼게요. 자, 여기 x의 값이고, 그 다음 미분 도함수, 그 다음 본함수. 여기서 미분계수가 0 나온다 했고요. 그 다음에 f1은 알아봤던 얼마니, 여기가 1기입해요. 1기입하면은, 여기가 11이죠. 11에서 6 했으니까, 예, 5 나오겠죠. 그 다음에 3제번호 볼게요. 3제번호 넣었더니 27 마이너스 9 6의 54에 39 27에 더하기 1이니까 다 없어지면서 1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증, 감, 증이 되면서 얘가 증가, 감도 증가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극대점은 얼마입니까? 네, 극대점이 1,5인 점이에요. 자 극대점이 1,5 극대점 네, 1,5 그 다음, 극소점이 얼마니? 자, 극소점이, 예, 3,1이 되는 거죠? 거리 구하는 거에 별 문제 없겠지? 예. 자, 5번 체크했어요. 예, 5번도 체크했어요. 자, 1번 문제는 그래서 거리도 해봤더니, 자, 이렇죠. 3에서 빼면 4, 16이니까, 얘는 이렇게, 이게 이루트 5라는 거리가 나옵니다. 자, 이루트 5. 예. 두 번째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수이 이등선이야. 그러면 극대점이 나온 점을 Q점이라고 보고 극소점을 Q점이라고 할 때 이건 우리 수학에서 배웠던 연습을 하면 되죠. 예, 수이 이등선이니까 어떻게 여기 구하면 되잖아. 예. 별로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됐지? 그러면 중점이라고 구해가지고 봤더니 예, 2,3이에요 예, 수이 이등선이니까 요 기울기 구하면 되죠. 자, PQ 기울기가 얼마 나오죠? PQ 기울기가 자, 3 빼기 1이니까 2분의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할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나온 게 맞지? 예, 2분의 1 나온 게 맞지, 그치? 수직이니까. 그 다음 요점 지나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수직 이동세 방식은 2분의 1x 마이너스 1을 더하면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정답 구하시면 되겠죠. 이게 수직 이동세 방식이네. 됐지? 자, 그 다음에 한 번. 극대점, 극소점, 원점, 고점한 삼각형이라니. 자, 그러면 좌표점 찍어서 하면 되겠는데? 자, 1,5인 점이 있었고요. 자, 여기는 Q점이고, 그 다음 3,1인 점이 있었는지? 자, 여기 Q점이고요. 그 다음 원점이 있었고요. 그죠? 그럼 넓이를 U로 끼고 하시면 되겠네. 그려서. 됐죠? U로 넓이를 구해버려요. 자, 어떻게 풀어볼까요? 여기를 뭔가 합칠까? 여기를 이렇게 합쳐볼까? 그치? 전체 면적을 다 구한 다음에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을 빼면 되겠죠? 자, 전체 면적은 뭐야? 여기 직사각형 넓이니까 여기 5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사라질 걸 넓이죠? 보시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5가 되고 얘가 1이니까 6에 그 다음 6기가 2니까 사다리 꼴 넓이 여기 구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두 개를 빼면 될 거야. 2분의 1 곱하기 요 넓이가 얼마냐? 예,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죠. 자, 요거랑 다시 요 삼각형 넓이 빼면 되겠죠? 자,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치? 예, 그러면 여기가 11이 나왔고 그 다음 빼기 얘가 2분의 얼마 나오니? 5에다가 3이니까 8. 예, 그죠? 11에다 다 뺐으니까 답은 예, 7하고 되겠죠. 예, 이렇게 넓이고 하면 되겠다. 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5번 질문이 많았거든.
자, 사진 찍으세요. 필요하면. 예. 자, 주셔도 될까? 자, 사진 찍으세요. 자, 5-5번. 자, 5-5번 대표하면 치자. 지금 FX가 모르다니면 절대값은 좀 나왔죠? 9분의 1 곱하기 절대값 x3 되고 바로 x 더하기 4인데 그치? 전체 절대값이 붙어있으실 거 어때? 같이? 그럼 x축 아래쪽으로 꺾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 자 일단 요 그래프부터 먼저 좀 이따 그릴 건데 두 번째 나오는 식을 한번 의미를 파악해볼게. 자 리미트 얘는 h가 0보다 오른쪽에서의 극한인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우미분계수죠. 어떤 점 x값에서 나오는 우미분계수죠. 그 다음 그 값에다가 좌미분계수를 곱해보는 거죠. 자 어떤 점 x에서 나오는 좌미분계수 값을 가지고 이제 풀어봤더니 두 개를 곱해봤더니 자 처음에 이게 하나 자 음이 나왔어. 처음에 음이 나왔거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이런 식이 있어. 여기가 만약에 x의 값이야. 그지? 그러면 좌미분계수가 여기 음수죠. 그 다음 우미분계수가 여기 양수죠. 그죠? 예. 그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곱했을 때 음수, 얘는 곱했을 때 음이니까 부호가 반대지. 그지? 부호가 반대로 나올 수 있는 점은 결국 무슨 점이야? 곡선에서 나오는 극점이라는 말이야. 극점. 극점. 극값을 갖는 점이야. 얘는 극값을 갖는 점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0이 들어가 있나? 0도 들어가 있지.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미분계수가 뭐가 나올 때야? 미분계수가 0 나올 때야. 미분계수가 0 나올 때 찾는 거야. 알겠니? 예.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미분계수가 0 나오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문제야. 해석을 먼저 해보면. 그래서 이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걸 X축 안에 꺾어버려서 그래프를 한다는 거다. 자, 선생님 시도 이렇게 볼게요. Y는 9분의 1 X3 되고 그 다음 X 더하기 3인데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볼까? 자,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자, 9분의 1로 묶어져 있고요. 앞에 거 민간하면 3x 제곱이죠? 그 다음 뒤에 거는 그냥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앞에 거는 그냥 곱하고 뒤에 거 민간하면 1이죠? 그죠? 네,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자, 9분의 1 곱하기 얼마 나면은 x의 3승에 3x 3승이니까 4x 3승. 그 다음에 여기가 12x 제곱 나오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9분의 4x 제곱으로 묶어놓을게요. 그죠? 4x 제곱 묶으면 여기는 x만 남고 여기는 플러스 3이 남죠. 그죠? 이렇게 남네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미분계수가 0 나올 수 있는 점이 0하고 마이너스 3에서 나오지. 예,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나오네. 도함수가. 그럼 x가 0보다 큰 수를 집어넣었더니 이거 양수인데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는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봐. 그럼 어차피 양수인가요? 그죠? 됐죠?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음수 마이너스 3과 작은 수로 넣어봤더니 음수인가요?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러면 모양이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는데 여기를 Y프로 함께 Y프로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는 미분계수가 연계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을 알아볼 수 있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3제만 넣었더니 9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2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0의 함수값을 알아볼게. 0제만 넣었더니 0 나오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 요점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고 있죠? 자, 0일 때 얼마 지나냐? 0 집어넣었더니, 아, 여기 0 지났다. 0 지났다, 여기. 그쵸? 예, 모양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돼서 미분계수 한번 이렇게 0 나오죠? 이렇게 됐다가 미분계수 한번 0 되는 거고요.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0대면서 다시 증가하죠. 0대면서 다시 증가하죠. 이렇게. 그죠? 이런 그래프가 되겠는데. 자, 우리는 이 그래프를 절대값을 쓰니까 일단 여기 엑셀카라는 그래프가 엑셀카는 뭐 나올까? 여기 마이너스 4라고 나오는 거지. 자, 이거요. 이 그래프를 이제 꺾어 올릴게. 그래프를 꺾어 올리면은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봐봐요. 여기 좀 지울게요. 됐죠? 이렇게. 예. 꺾어 올렸어요. 이게 바로 라인의 FX그래프야. 우리는 함수를 지금 F식을 가지고 다뤄봤기 때문에, 자, 일단 극값이 나오는 부분이 있니? 극값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니? 극값이 여기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있나요? 그죠? 자, 마이너 3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한번 나오죠? 그죠? 극값이 여기서 나오니? 어디서 극값이죠? 주변보다 어떠니까? 주변보다 얘를 같이 잡아놨으니까, 흑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마이너 4하고 마이너 3하고 0에서 벗어야 되는 게 다 되는 건데? 그치? 예. X값 얼마라고요? 마이너 4도 내려오고 마이너 3도 나오는 게 0도 나오는데, 미분계수가 0 나온 점이 어디냐? 미분계수가 0 나온 점이 여기죠? 여기도 미분계수 0이죠?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미분계수 0 나오죠? 그죠? 여기도 미분계수 0 나오죠? 그죠? 똑같아요. 알겠죠? 자, 만약에 미분계수가 0인자에 불구하면, 자, 봐봐. 이거 함수의 도함수가 지금 아래로 블록이잖아. 이건 위로 블록이고. 도가 그럼 반대인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를 한 번씩 정리해보자. 자, 식이 y는 9분의 1 곱하기 x3제곱, x 더하기 4가 나왔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도 반대일 때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x3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4가 나왔다고 했었잖아. 그치? 도 반대니까. 그거의 도함수를 구하세요. 우리 이쪽 도함수를 구했던 게, 9분이 얼마 나옵니까? 4 곱하기 x의 제곱에 x 더하기 3가 나왔나요? 그죠? 이건 부호만 반대면 되는 건가요? 예, 부호만 반대면 되죠. 예. 그럼 얘는 y 프라임이 마이너스 9분의 4 곱하기 x 제곱 x 더하기 3입니다. 그죠? 예. 이거 확인해 봐도 되는 거예요. 예. 됐죠? 예. 그 값은 세 개가 나옵니다. 네,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예.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5-, 자, 이번에 6번. 자, 5-, 6번. 자, 사진 찍으세요. 자, 줍니다. 자, 이제 지울게요. 자, 6번을 봤더니 뭐예요, 우리가? t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런 조건에서 실수팀에 대한 최고차 대가 1이 3차 함수가 있어요. 얘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 대가 1이래요.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x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더니 엄마라니 3t를 집어넣었더니 엄마라지. 자, 그럼 fx는 분명히 이런 인수를 갖고 있죠. x-3t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치? 그 다음 최고차이가 아까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그치? 여기는 분명히 몇 차식 형태가 들어갈까? 2차식이 들어갈까? 그치? 자, 여기는 2차식의 형태가 곱해져야지 의미가 맞으니까 그럼 여기를 이렇게 볼게요. 어차피 3차 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x의 ax의 더하기 2를 이렇게 볼게. 그러면 3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여기다 x 더하기 3을 곱했어요. x 더하기 3을 곱했더니 그 값이 항상 0 이상 나왔거든. 됐지? 그러면 x 더하기 3을 여기다 다 곱해볼게요. 그럼 x 더하기 3 곱하기 x-3t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 이 값이 0 이상 나왔거든? 어떠한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0 이상이 나오게끔 한다는 얘기야. 자, t의 범위가 어딨냐? 자, 마이너스 1번은 코어리죠. 자, 만약에 이 값이 0 되면 x를 찾아봤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나옵니까? x가 3t가 나오나요? 3t? 그럼 여기다 3을 한번 곱해볼까요? 3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번 어느 쪽이야? 큰쪽이지. 그치? 마이너스 3이 중국이 나올 수 없지.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큰쪽이죠. 그죠? 만약에 이 값이 두 개가 달라. 두 개가 다르면은, 자, 4차함수, 얘는 이렇게 하면 4차함수를 얘기한 거지. 세부차이에서 어차피 1이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런데 0 나오는 값을 한번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3이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3t 값을 마이너스 3보다 큰 수였거든? 그럼 여기 3t로 나올게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모양이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다시 내려왔다 다차함수 모양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음의 값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음의 값이. 결국 이거는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붙어있는 식 이거 있죠? 2차식. 그치? 걔가 얘랑 같은 식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완전히 떠있게 되는 거야. 0 붙으면서 떠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식이 무슨 꼴을 열린다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요식이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이 식은 반드시 두 개를 갖고 있는 식이 돼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되니? 예. 그러면 요 식의 꼴이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 fx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x-3t가 두 번 붙어 있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3 더하기 있죠? 이런 식의 꼴이 되겠지? 그치? 자, 이걸 유도하면 되는 거야. 이때 이 3차함수의 극대값을 우리가 dt라고 했으니까 극대값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앞쪽을 미분해봤더니 2가 앞으로 내려가는 거 이걸 미분하죠. 근데 반드시 조심할 거는 안쪽에 있는 속미분도 해야 돼요. 그 다음 뒤쪽을 한번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 뒷부분, 얘는 앞쪽을 그냥 앞두고 그 다음 뒷부분을 미분하면 얘가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x 빼기 3t라는 식이 있으니까 자, 얘 묶어볼게요. 그랬더니 앞에는 2x 더하기 3 나오나요? 아, 2x 더하기 6 나오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x 빼기 3t가 한번 남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이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기는 3x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3t 더하기 6이 나와요. 그죠? 이 3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묶어볼게. 이렇게 나왔다, 그치? 아,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다. 그럼 식이, 이 두 함수가 연대는 값이 뭐가 나옵니까? x가. 3t가 나오고, 또는 t-2가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지금 두 함수가 몇 차함수야? 두 함수가 2차함수. 노원 함수는 몇 차함수야? 3차함수인데 최고차항에서 양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3t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t의 범위가 현재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거든? t의 범위가? 그럼 3t가 오른쪽일까? t-2가 오른쪽일까? t에다가 앞을 넣어봐. 여기다 0 넣어봐. 여기다 0 넣었더니 0이고 마이너스 1이 왼쪽이죠, 얘가. 얘가 x가 t-2가 되는 거고 오른쪽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3t가 되겠지? 됐지? 그럼 얘는 극대값이니까 극대값은 dt라고 했지. 그러면 t-1을 집어넣는 식이지. 자, gt의 값은 극대값이니까 이 함수 fx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t 빼기 1을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집어넣는 게 바로 극대값이죠. 그래서 t-1에다가 직접 집어넣을게요. 자, 그래서 t-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t 빼기 2가 돼요, 그죠? 마이너스 2t 빼기 2에 완전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자리에 t 빼기 넣었더니 t 더하기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제곱되면은 4가 나가면서 t 플러스
되는 거고 다시 t 더하기 1하고 그치? 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막 t 더하기 1이 3 정도 되는데 그죠? gt가 얘기해야 보니까 그 gt가 대팔 나오면 값에 t를 잡아먹어야겠다 이제 이게 대팔 나오면 값을 찾아본다니까 4를 약분해 봤더니 t 더하기 1이 3 정도 얼마냐? 4를 가지고 약분했더니 4인 8에 4채 28 다행히 딱 3 정도가 맞지 t 더하기 1이 얼마니까 3이니까 t는 결국 2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사진 찍으시고요. 자, 정리하세요. 자, 녹화 버튼 안 누르는 줄 알았네. 문제 프리 사이에 등이 평을 잠깐 줄 테니까 필요한 거는 간략해나마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사진 찍어 놓든가 예, 오늘 풀어야 될 양이 많으니까 평 잠깐 준 선생님 바로 지울 거예요. 자, 지워도 되겠죠? 예, 넘어갑니다. 자, 이제 지울게요. 자, 연습 문제가 5단원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서 아마 고생 좀 했을 것 같아. 예. 처음에 안 풀려도 좋으니까 두 번째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되시면 본인 것으로 만드시고 연습을 하세요. 5단원 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5다시, 그 다음에 6번 됐고요. 그 다음에 9번인가요? 예, 9번 보자. 자, 5-9번. 자, 2차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y, gx의 그래프가 얘랑 같대요. 자, 그려볼까요, 살짝?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아, 부식은 있죠? a금과 c라는 근이 있고요. 자, 이게 y는 fx에요. 그 다음에 직산식이 이렇게 같죠? 기울기는 양수네요, 다행히. 이렇게요. 자, y는 gx식이 있는데, 이 1차 방정식이 근이 하나 나왔지?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b에서의, 뭐라 하니, b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라고 했네. 맞네. 그지? 그 다음에 hx함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fx에다가 뭐를 곱한 거래요? gx를 곱한 거래요. 그럼 이 식이 뭔가 몇 차함수냐? 얘가 2차 함수예요? 1차 함수냐? 3차 함수네. 최고차계지 양수인가, 무슨가? 얘는 A 최고차계지 양수죠. 이 최고차계지 양수죠. 기울의 양수니까. 형이 기울 최고차계지 양수야. 최고차계수는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얘가 X값 얼마에서? X값 P에서 급소를 받고 있대요. 급소의 상태가 됐대요. 그죠? 자, 선생님이 그러면 이 급소라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HM 함수에서 미분계가 0되는 지점인데, 이걸 미분해서 뭔가 우리가 구해를, 문제 접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그냥 미분을 먼저 해볼게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냥 곱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방식이었어. 그치? 그치? 그럼 일단 h' p는 뭡니까? 일단 0의 값은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 fx라는 식과 gx라는 식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fx식은 이렇게까지 표현해 혹시 가능할까? 최고차항 계수는 몰라. 그치? 그런데 근이 두 개 있어. 그래서 x-a 곱하기 x 빼기 c라고 표현할 수 있고 k는 양수 표현하면 되는 걸로. 그죠? 그 다음에 gx식도 1차 함수인데 기울기는 몰라.
비율기는 모르니까 k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그치? 근데 얘는 반드시 무슨 점이냐고냐? a, 0이라고 있죠? a, 0이면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a, 0이니까? 이때 k 프라임을 돌아가보니까 k 프라임을 양수로 보면 되죠. 왜? 비율기의 양수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두 개를 직접 한번 보태보자는 얘기지. 자, 두 개 보태보면 k 곱하기 k 프라임에, 자, x 빼기 a가 두 번 보태져요. 그 다음에 x 빼기 c가 나온단 말이야. 됐죠? 그럼 우리는 미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3차 함수니까. 그런데, 3차 함수인데 모양이 극소값이 t에서 나온 말이 있거든? 자, 그러면, 이런 꼴이 아닐까 싶어. 그치? 근데 A는 C보다 반드시 왼쪽이니까, 3차 함수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A가 C에서 접하는 거 아닐까? 그죠? A에서 접해야 되죠? 완전 교육식이니까. 그 다음 오른쪽 C에서 그게 하나 나왔으니까 얘가 바로 HX 함수 아닐까? 그치? 3차 함수니까. 이거를 Y는 HX로 나왔어요. 잘 들어. A의 분의 근위 개념이 뭐냐면 중분 개념이야. 그 다음 최고차기에서 어차피 양수니까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A가 C보다 반드시 왼쪽에 있는 값이니까 C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P에서 문제에서 몰아간다 그랬어. 극소를 가져야 했구나. 극소? 그럼 극소가 여기인데 이가 P의 값인데 그치? 그럼 정답 중에 혹시 P의 범위를 찾는 문제니까 정답 중에 이런 거 있는지 찾아봐. A보다 크고 C보다 작은 범위가 있는지 찾아봐. 자, 일단은 답은 자, B는 어디 있는 거야? B는 A하고 C 사이에 있네. 이거 잘 모르네, B는. 자, P는 B는 아니, 아, B가 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P는 B와 C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B는 정확히 위치를 모르니까 그 다음 P는 C는 아니죠. 4번은 정확하게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C는, 아, P는 C보다 크고 D보다 큰 자리에 있는 건 아니죠. 자, 일단은 얘는 아니야. 4번, 5번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근데 문제는 B의 위치가 중요하거든? B의 위치? 근데 F'B가 0이라고 했어. F'B가 0이라고 했어. 자, 미분해볼게. H'X를 미분했더니 앞에 있는 개수는 그냥 나오는 거고요.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E 곱하기 X가 아니라 A가 되고 B의 거는 곱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는 그냥 곱하고 뒤에 걸 미분했더니 1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우리 S 대비 A를 바꿔 빼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E 곱하기 X 대비 C가 되는 거고요. X 대비 A가 2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겠죠. 이제 하나씩만 빼봤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HX 함수는 P에서 극소로 간다 했으니까 H'P는 반드시 뭐야? 미분계가 0인 거지. H'P를 알아볼게. K 곱하기 K'. 그 다음 P 빼기 A가 되고, 그 다음, 여기다 P 집어넣었어요. 그럼 식이 2 곱하기 P 빼기 C. 더하기 P 빼기 A가 나왔지. 이 값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0 돼야 되는 거죠. 그치? 네. S가 P에서 분명히 극소가 갖고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K 곱하기 K 프라임, 여기는 P 빼기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2K랑 P가 3K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나왔고, 마이너스 2C가 나왔어. 근데 이 값이 0이 돼요. 이 값이 0이 나왔대요. P랑 A랑 같이 같을 수가 없지. 얘는 0이 아니죠. 그 다음 앞쪽에 있는 거는 어차피 암수였으니까 0이 아닐 건데, 이 값이 0 되는 값은 분명히 나오게 되겠지. 잘 들어요. 그러면, P의 위치는 어디냐면 잘 들어봐. P의 위치는 3분의 A 더하기 2C가 되는데 너네 수학과에서 배웠던 내분점의 원리 있죠? 내분점의 원리 잘 봐봐. 자, 내분점의 위치. 자, 얘는 A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어. 그치? 근데 여기다가 두 개 있으니까 2대 1의 내분점을 생각해볼까? 자, 2대 1의 내분점. 2대 1의 내분점 생각하면 비율을 더했었죠? 그 다음 오른쪽 곱하고 왼쪽을 곱하고 더했죠? 그럼 얘는 2C 더하기 A가 정확하게 맞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A점과 C점이 있을 때
대의 점과 세점이 있을 때 피점의 위치는 이 점과 이 점을 몇 대로 해서 2대1로 매기라고 거야. 거리가 내가 2대1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B는 무대에서 돌아가면 봐봐. 이 2차함수 잘 보세요. 이 2차함수에서 B는 정확하게 가운데죠? 그럼 얘는 B점을 보면 A점과 C점의 중점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중점이니까 정확하게 A와 BX의 중점의 위치가 여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P의 값의 범위는 정확하게 P보다는 크고 B보다는 크고 C보다는 작은 범위인 게 맞죠? 이게 맞는 거죠? 이거는 중점의 위치야. B는 중점이에요, 중점. 아시겠어요? 네. 자, 이거 포스팅하세요. 정성이 아주 어렵게 풀었지? 네. 그렇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푸시라고. 자, 포스팅하십니다. 자, 포스팅할 시간 줄게. 자, 11번 봤더니 자, 다음 주 fx가 x값 0에서 극대값을 가졌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 극대면은 이런 곡선이 다음 함수면 곡선이니까 1차 함수 외에는 예. 그럼 x값 0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치? 다음 양태가 창인이 뭔지 말해봅시다. 자, 1번 보니까 함수 y는 fx의 전체 뭐가 붙어있니? 전체 절대가 붙어있죠? 그럼 이건 x축 안에서 꺾고 올리는 거지? 자, 그럼 이것도 x값 0에서 극대를 가질까? x값 0에서 극대를 갖게 될까? 자, 위험을 한번 찾아봐. 자, 이런 위험이 나올 수 있죠? 자, 모양이 극대니까 뭐 이런 모양 나올 수 있지? 그치? 자, 0에서 극대가 몇 개야? 자, 그런데 얘는 0에서 이런 모양 나올 수 있지 않을까? 0에서 밑에, y, 그러니까 x축 밑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자, 얘는 어차피 절대값 전체 붙게 되면은, 모양이,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럼 얘는 꺾어서 올라갈 거 아니야? 꺾어서 올라가면 여기 가만히 있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극대값은 x값 0에서 그대로 갖게 되지만, 만약에 1F만 봐. x축 아래 부분 꺾어 올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꺾어 올라가면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여기가 알파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얘는 극선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발레가 존재한단 말이야. 발레가 존재하죠? 꼭 극대값이 갖게 되는 게 아니지. 극선을 다시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죠. 물론 창인 얘도 있지만 거짓인 얘도 있잖아. 잘못된 거야. 자, 이번에는, 자, 2번 문제. 이번에는 y는 fx인데 s의 절대값이 x에만 붙었어. 여기에만 붙었다고요. 그럼 x값 0에서 극대를 가질까? 자, 절대값이 x에만 붙은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x가 양수인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 그 부분을 y축 대칭시킨다 했거든? 그러면 두 가지만 그대로 놓고 봐.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 두 가지만 그대로 볼게요. 이런 모양 나올 때가 있어. 그죠? 이번에는 이런 모양 나올 게 있어. 됐니? 예. 그러면 얘는 꺾어서 올라가는데 어디가? X의 절대값을 붙이면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리죠?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리고 그 부분을 뭐에 대칭하는 거? 예. Y에 대칭하는 거. 그치? 그때 안 변하지. 자, 이번에는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그 부분을 뭐에 대칭하는 거? 예. Y에 대칭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변함이 없죠. 예. 그때를 여전히 잡게 되는 게 맞으니까 얘는 창이죠, 창. 알겠죠? 예. 어떤 모양을 봐도. 자, 11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 2번이에요. 자, 12번 가볼게. 이거는 2의 10에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12번.
자, 모양이 형태, 모양이 3차함수 모양, 그러니까 3차함수 맞네요, 그죠? 자, 여기가 y축이고, 자, 모양을 여기, 그래도 나온 데라고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알파에서 베타를 갖게 되죠? 그죠? 베타에서 부터를 갖고 있어요. 됐죠? 자, 3차함수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y는 AXC 제곱 더하기 BXA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했는데 A는 당연히 0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베타가 갖게 되는 값은 알파가 갖고 있는 절대값 이 거리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그럼 얘는 알파랑 베타랑 더하게 되는 반드시 양수죠. 그죠? 예. 자, 베타의 거리는 알파가 갖고 있는 절대값 얘보다 큰 거리 있죠? 그러면 당연히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얘 양수인 것 같이 돼.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를 곱하면 얘 무슨 수인 것 같이 하지? 음수인 것 같이 할 거지. 됐나?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볼게. 먼저, D는 무슨 값일까? 얘를 함수 FH라고 볼게. D는 함수 값이니까 F0이 D야. 그게 바로 Y절편이야. Y절편이 양수예요. D는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X가 양이 무한대로 가면 모양이 올라가니까 최고차계에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되는 게 맞죠. 그죠? 네. A가 양수인지 모양이 이렇게 된다 했잖아. A가 음수가 되는 모양이 이렇게 되죠. A가 음수이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밑으로 음의 무한대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된다 했지. 자,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를 뭔가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구석에는 얘를 도함수로 배울게. 도함수에서 알파와 베타가 극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함수의 두 근을 도함수식에다 0을 집어넣던 근이 뭐니까 바로 알파와 베타죠.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은 게 미분에서 연결된 부분이니까 자 f의 프라임 x를 만들어볼게요. 지금 치게 3a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되는데 이것의 값이 0 됐어. 그때 나오는 근이 2야. 도함수 미분계가 연결되는 값이 두 개 있죠. 그죠? 예,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x-알파, x-베타 이렇게 돼야 돼, 지금. 그럼 우리는 두 분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3a분의 2b. 그게 역시 무슨 수가 돼야 돼? 얘는 양수가 돼야 되고요. 두 분의 부분을 알아볼게요. 그게 바로 a분의 c인 것 같죠? 3a분의 c인데, 그것은 음수라는 거야. 자, A가 무슨 수였어? A가 양수였죠? 그럼 당연히 B는 무슨 수였네. 음수가 돼야지. 그치? 그 다음 A가 양수였죠? 그럼 C는 당연히 무슨 수였죠? 음수였죠. 그러면 문제는 주어는 다 나오는 거지. 그치? 아,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런 거 사진 찍고. 자, 다음. 13번이 있었니? 13번을 옆에다 풀 수 있을까? 옆에다 풀어볼게요. 자, 연습문제 둘 다 13번. 자, 얘를 그냥 임의상황 중에 fx라고 볼게요. 자, x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 이건 3차함수인데 이것이 x축에 접했대요. X축이 접했다는 얘기는 뭐 이런 모양인데 야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아니면은 이런 모양이라고 했는데 그치? 예 그럼 도함수의 값을 알아봤을 때 미분계가 연된 지점을 한번 찾아볼까? 자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6AX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음식이 3X로 묶었을 때 X가 아니라 2A가 나오면서 아 A가 양수라고 했군요. 그죠? 그러면은 양수 A 그러면은 여기가 0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여기가 뭐 나올 수 있니? 여기가 여기가 2에 나올 수 있죠. 여기서 미분계수 0이니까 그 다음에 연결되면 여기가 0 나오고 여기가 2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예,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예. 접할 때 양수 A 값 구하자. 그러면은 0을 집어넣을 때 0 나오거나 그 다음에 2A를 집어넣을 때 0이 나올 수 있네. 그치? 자, 첫 번째. 요거를 두 가지 그래프를 나눠볼게.
여기서는 뭐가 나올 수 있다고? F 0의 값이 0 나와야 되죠.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2A를 어떻게 0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치? 근데 0을 집어넣어보세요. 0을 집어넣었더니 4A인데 4A는 0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A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그럼 2A를 넣을 때 반드시 0 가야겠네. 그치? 2A를 넣었더니 8A 3제곱 그 다음에 4, 3, 12 마이너스 12A 3제곱 더하기 4A 이 값은 반드시 0 가야겠다. 그럼 여기가 넘어가면은 4A 3제곱 마이너스 4A가 0이니까 4A를 가지고 묶어봤더니 A 3제곱 마이너스 1라고요. A는 0 또는 A는 1 또는 A는 마이너스 1라는데 그게 양수를 찾는 거니까 1을 찾으시면 되는 거겠죠. A는 그래서 1이겠다. 그치? 자 넘어가시고요. 10 자 15번 자 15번은 101페이지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3차함수 fx를 구해보세요. 자 일단 1에서 그 값을 마이너스 4에 가졌네. 1에서 자 얘를 함수씩 봤을 때 f1을 만납니까? f1은 일단 마이너스 4는 나와.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미분 계수는 반드시 모여야 돼요. 0일 때죠. 그 값을 근데 얘가 극수인지 극대인지는 모르겠어.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봤더니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자, 분모가 0으로 갔는데 극한이 나왔지? 분자 극한은 어디로 가야 돼?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0 집어넣었더니 f0은 0이야.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할 수 있니? f0이가 0이니까 어차피 0은 f0을 빼는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바꿔지면서 자 x 여기는 fx인데 미분계수로 20을 뭔가 변형할 수 있죠. f0을 뺀다고 생각할 수 있지. 0이 f0이 0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서 0 빼면은 미분계 이게 평균 변형이죠. 거기에 극한인데 x가 0으로 바꿔졌으니까 이거는 0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얼마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관계식이 몇 개가 나왔냐면 4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죠? 자, 합차함수를 일반화시켜 주면 되겠지. 자, 최고 장기를 몰라요. PH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됐죠? 아, 여기가 만약에 0이었으면 되게 좋았을 거 했는데. 0이었으면 X 제곱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었다는 거거든? 그건 아니니까. 근데 일반화면 F0부터 봐야할까요? F0부터 봤더니 D는 일단 0이야. 그쵸? D는 0이가 사라졌어. 자, 그 다음에 F1 봐야할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당시 뭐가 됐다? 자, 마이너스 4가 되었다. 1씩. 자, 이제 도함수 해볼게. 도함수 어디 할까요? 자, F 플러스 X는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놓은 다음에 미분계수가 두 개가 하면 되겠지? 자, f 프라임은 1bx가 3a 더하기 2b 더하기 c 그게 0이 돼요. 두 번째 식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0 여기다 0 대입했더니 c는 마이너스가 이거 세 번째 식 여기서 좀 구해볼게. c에 대해 마이너스 3 넣었더니 마이너스 3 넣었더니 이거 마이너스 3 넣었다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c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볼게요. 3a 더하기 2b가 뭐가 나오면서 3a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네. 자, 두 개 여기까지 하죠. 두 개 할까? 2a 더하기 2b가 얼마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연결됐으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그럼 a가 5가 되면 b는 마이너스 6가 되겠지? 그럼 a, b, c 다 나오면 되지? d까지 다 나오면 돼. 자, 정리하면은 따라서 fx식은 5x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에 c가 마이너스 3x에
D는 아까 0이었죠? 오케이. 이렇게 정답 나오면 되겠다. 그치? 정리해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 10. 자, 16번. 16번. 여기다 풀 수 있을까? 공간이. 자, 함수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xc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에 플러스 9x 그 다음 플러스 27 이렇게 나왔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얼마일 때? 0일 때 이때 실수 A고입니다. 일단은 자, 구함수 안 하고 될 것 같아. 자, 3x제곱 마이너스 6의 x 더하기 9까지 나왔고요. 3을 묶어놨더니 x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9까지밖에 안 나오네. 그치?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0이다. 아,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0이다. 이게 3차 함수가 어떻게 나오죠? 자, 그려볼게요. 극대 극소가 다 나왔다는 얘기는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치? 그러면은 여기 미분계수가 0되는 값을 알타라볼게. 그 다음에 이 미분계수가 0되는 값을 여기서 베타라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알파에서 극대고 베타에서 극소죠? 그죠? 근데 그 합이 0이라고요? 그러면은 얘는 f 알파와 f 베타를 더해서 뭐 나왔는 거? 0 나와야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문제는 f 프라임 알파는 0이 나오고 f 프라임 베타는 보니까 0이 관계식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됐네요. 아, 그럼 이거의 실근을 뭐라고 본 거야? 이거의 실근을 알파 베타로 정했으니까 두 분의 알파 두 분의 부분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자. 3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는 두 분의 합은 얼마죠? 두 분의 합은 자, 이게 2a가 나오겠다, 그치? 2a. 그 다음 두 분의 부분 a분의 세이마 b니까 9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실은 아, 극대값을 두고 앞에서 이걸 알파를 집어넣고 변하는 걸 찾으면 되겠는데. 자, 대입해 볼게요.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으니까 알파 3점 베타 3점 따로 갈게. 그 다음 마이너스 3a 묶은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묶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묶으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이 27이죠. 그 합이 0이라는 뜻이야. 됐지? 그럼 요거 변형해서 넣으면 되겠는데. 자, 알파 3점 더하기 베타 3점은 알파 더하기 베타 3점 마이너스 3알파 베타 3점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가 8의 3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구 27에 그 다음에 여기가 2이죠. 그럼 여기는 8의 3분 마이너스 64이 나올 따지지 이 값이.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도 따로 갈까? 이쪽은 지우기로. 자, 끝에 보니까 여기 54가 돼야 되는데 27을 두 번 더하는 값을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그죠? 54 집어넣었더니 결국 A는 3 맞아요. 네. 이렇게 선생님 54 잡아먹었네. 미안해. 예. 네. 다음. 근데 아까리 아예 처음부터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어서 두 번 더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뒤에는 27 한 번밖에 안 썼어요. 자, 5다시 이게 7번 갈게요. 자, 5다시 17번. 자, 얘는 우리 리트메이터 문제랑 약간 비슷한데 3차 함수가 여기 나왔어요.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자, 2차 함수식으로 한번 생각해볼게.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x 그다음 더하기 a. 2차 함수인데 모양이 봐. 극대랑 극소를 둘 다 가졌거든. 그럼 모양이 아래로 불러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여기가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돌아갔고 음에서 양으로 돌아갔거든요. 양에서 음으로 돌아가면 이 지점인 거야. 이게 극대죠. 그 다음에 음에서 양으로 돌아가면 이 지점이 뭐죠? 극소점이 되죠. 그런데 극대값은 어디서 나왔냐면 0과 1에서 나왔어. 0과 1이라는 값 사이에서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극소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은 x가 1보다 큰 지점에서 나왔어. 다른 거 이게 없지.
얘는 0 직원의 암수가 되고 얘는 1 직원의 음수가 되면 그 부분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7분의 2배에서 풀어본 바 있으니까. 자, 얘는 f 프라임 0의 값이 암수가 나오고 그 다음 f 프라임 1의 값이 음수가 나오면서 10%면 되겠죠? 자, 0 집어넣었더니 a는 양수야. 1 집어넣었더니 3 빼기 2a 제곱 더하기 a, 이게 음수야. 자, 식이 2a 제곱 빼기 a 빼기 3의 값이 암수가 되면서 2도면 충분히 돼요. 그럼 얘가 말을 풀었으니까 얘는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를 작다. 그치?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A는 2분의 3분보다 크다가 정답인 거죠. 예. 수위서 고려되면 되는 거고, 예,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냥 있어요. 예. 자, 이거 기다려주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좋아요. 자, 이번에는 19번. 자, 19번, 오른쪽 볼게요. 자, 지금 몇 번이에요? 44번, 여섯다 하자, 자, 나머지 문제는 여섯다 마저 풀게요. 자, 19번, 20.
직선식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맞은편 마이너스고 길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될까요? 자, 마이너스 3이라는 세로축을 뒤축으로 놓고요. 자, 가로축을 A축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이나 3인 거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지점이니까 마이너스를 그려봐. 마이너스 3 집어넣었더니 여기 마이너스 얼마나 나오게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볼게요. 그럼 600이 3이니까 3 나오겠죠. 그죠? 그 그래프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지점이니까 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해라. 알겠니? 윗부분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점선을 찍어주고요. 여기는 같이 안 나오는 거니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모양을 그려줘야 돼. 그지? 관계식은 유부랑 조건의 유부를 만족이 되게끔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이 부분 꼭 써야 돼요. 네. 됐죠? 자, 정리해보시죠. 그 다음에, 자, 20번이에요, 20번. 자, 문제 보자, 20번. 자, 5-20번 맞죠? 19번 할까요? 해주니까. 예. 자, 3차 함수 fx가, 자, 3차 함수 fx가, 모든 x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문제 조건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봐도 얘는 마이너스 나머지. 밖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원점 대칭 기함수예요. 자, 중요한 내용이야. 원점 대칭 기함수예요. 그럼 기함수는 항상 차수가 무슨 차수로만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홀수 수만 존재해야 돼. 홀수 수만 존재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 3차 함수 별다를 거 없어. 그렇지? 모든 개수가 정수로 이루어졌다 했으니까 3차 함수라는 건 이렇게 나오자.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AXX의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3차 함수와의 차만 존재하는데 A는 절대로 0이 아니고요. 그 다음 A, B는 분명 정수로 이루어진 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보니까 F1은 얼마를 줍니까? F1은 5니까 1 집어넣을 때 관계식 하나 나오겠다. 그치? A 더하기 B는 5라는 관계식 나왔고요. 그 다음 부하함수 한번 보여볼게. 자, F'X는 3AX 제곱에 더하기 B라고 했는데 F'1을 구해 봤더니 자, 3A 더하기 B 그 범위가 어디 있어야 돼요? 3A 더하기 B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7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데 야, 문자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죠. 자, B는 뭡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5랑 같으니까 B랑 대입해서 풀어봤더니 2A 더하기 5의 값이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는 범위가 나오면서 자, 이쪽이 2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럼 A는 이 범위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건데 A는 분명히 정수값이라 했죠. 정수면 마이너스 1하고 0밖에 안 나오는데 A는 절대로 0이 나올 수 없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6 나오겠죠? 혹시 한 분씩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 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때 값. 자, 우리 FX 시간을 나눠볼까요? A가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 B의 값이 6이었으니까 이렇게 났는데 자, 부하함수는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 나올 거야.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꿀만 루트 2, 그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얘가 루트 2가 되는데 조심할 거는 최고차 되고 음수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죠? 그럼 얘는 감소가 되고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극대값을 봐야 돼요. 극대값을 루트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야. 알겠죠? 루트 2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F 루트 2 이게 극대값이야. 자, 루트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하기 6 루트 2. 자, 정답은 4 루트 2. 알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예. 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자, 21번 가볼게요, 이제. 21번. 자, 마무리 정리하시고, 이거 지우고 나서 할게요.
얘들아 오늘 시험이 아마 그 곡선의 적성하고 미분 내가 그때 곡선 섞어서 나왔죠? 어. 그저께 봤던 시험보다는 어때요? 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오늘 테스트? 아, 오늘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어려웠어요? 그래. 아마 그 극대국소 부분이 아직 연습이 좀 덜 돼서 그랬던 것 같아. 예. 5단어투는 여러분들 꼭 확인해보세요. 알겠죠? 5단어투는 꼭 확인해서 본인이 몰랐던 것도 알고 넘어가는 거네. 그 태우 같은 경우는 화목토마니 태우는 집에 가서도 태우한테 그 문제 이해 안 된다고 막 질문하고 그래요. 선생님이 만 동영상강의 전날 찍어놓은 거 있으면 그거 참조하라고 그러고 안 되면 선생님이 옆자리에다가 풀어서 다시 도와준단 말이야. 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꼭 문자 남겨서 해요. 그러면 도움 달라고 해요. 알겠죠? 자, 찍을게요. 자, 이번에는 5-20-101번이요. 자, 3차 함수라고 해서 fx 3차 함수인데 찍어차기 해서 1이랍니다. 찍어차기 해서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반드시. f-x가 다시 마이너스 fx랑 같아졌다는 얘기는 예,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기함수 원점 대칭 그 다음에 홀수승만 존재해야 돼요. 홀수승항만 존재해야 돼요. 그치? 그럼 fx 일반식으로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겠다. 음식이 최고차기에서 1이었으니까 x3제곱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1차만 모르겠다. 그치?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됐죠? 거기서 fx의 절대값을 붙여놨더니 그 값이 뭐가 되었다? 네, 2가 되었다. 그런데 근이 몇 개 나왔다? 서로 다른 뮤팩실이 나왔다. 서로 다른 뮤팩실이 나왔다. 3을 배우자. 자, 3차 함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얘들아. 이런 모양 아니면,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0 나오는 지점, 이런 거 아니면 미분계수가 0이 안 나오는, 예, 네, 이런 지점. 그죠? 그래프 모양이 몇 개였는데, 네, 3개였는데, 시그니 4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얘는 절대값을 꺾고 올리죠. 자, 만약에 이 그래프를 꺾어 올렸다고 생각해봐. 꺾어 올려도 모양이 이렇게 되면서 2를 그려봤자 시그니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겠지. 이런 것도 꺾어 올려봤자 시그니 7배 마이너스 2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모양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모양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본 거지. 그 다음에 X축 아래는 꺾어 올렸어. 모양을 꺾어 올려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y=2랑 딱 그려졌을 때 만나는 도중에 몇 개? 네 개. 근데 이렇게 그리면 네 개가 안 되지. 근데 여기 정확하게 접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 정확하게 되네. 근데 만약에 4인승 하게 되면 예,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되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여기서 접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럼 여기가 y가 2가 나왔을 때 접한 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봐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럼 여기가 나오는 극대값과 여기서 나오는 극소값이 어때야 되냐? 극소값이 같아야 되는 거네. 그치? 예. 문제는 그러면 극대 극소값이 얼마인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극대 극소값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 미분하면 되죠? 미분해 볼게요. 3x 제곱 더하기 a가 나오나요? 그럼 이 값이 0 된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0 되는 값이 원래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네. 두 개 나와야 된다. 그치? 그러면은 A는 무슨 수였을까? A는 마이너스였겠네. A는 음수였겠네. 그치? 이거 볼 수 있겠다. 그럼 넘어가면서 얘는 양수가 되는 거거든? 차라리 그러면 선생님 여기를
차라리 마이너스 AX로 할게. 이래야 우리가 좀 편하죠. 마이너스를 잡을게 차라리. 그럼 A는 여기서 양수인게 맞죠? 양수인게 맞을 거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X의 제곱이 얼마니까 3분의 A니까 요 왼쪽이 뭐가 될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플러스 루트 3분의 A가 되는 게 맞겠지. 됐니? 예. 그것이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할까? 음수쪽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된 거고 이것을 플러스 루트 3분의 A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요 정확하게 접하는 점인데 여기 Y값이 2였으니까 아 얘는 3분의 루트 A를 쓰면 얘는 값이 마이너스 2였구나.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지. 자, F 3분의 루트 A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뭐였다? 마이너스 2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여기 위에가 여기 2였으니까 예, 그럼 요거 이용해서 풀 수 있겠네, 이제. 자, 집어넣을게요. 3분의 루트 A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루트 3분의 A의 몇 승? 전체 3승. 마이너스 A 곱하기 3분의 루트 A. 그지? A를 양수로 봤어요. 자, 이 값이 그러면은 뭐가 나오도록?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 자, 전개해봤더니 여기는 27분의 얘는 A 루트 A죠? 그죠? 3 한번 나와봐. 3루트 답니다. 아, 차라리 그냥 3분의 루트 A로 묶을게요. 그러면 여기는 3분의 루트 A 제곱이죠. 이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 뒤에가 마이너스 A가 나오면 이렇게 되겠다, 이제. 됐죠? 그게 뭐하네. 자, 3분의 루트 A, 전체 3분의 루트 A,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A고요. 3분의 A에서 A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A 나오죠? 그것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됐지? 그럼 양변 제곱할게요. 그럼 여기가 3분의 A가 나오고, 여기 정리했던 9분의 4A 제곱 나오면서 정리했던, 제곱했더니 4가 나오고요. 그럼 4하고 4하고 약분하면서 A 상승은 얼마니까? 27이니까 A가 3인 게 맞네, 그치? 이렇게. 자, 문제에서 F3을 구하세요. 그럼 결국에 FX는 뭐가 되는 거니까? X의 C제곱 마이너스 3X가 된 거니까 결국 F3도 할 수 있는 거죠? 27 빼기 3, 4분 보니까 답은 얼마나 나오니? 18 나오는 게 맞나? 예, 이 정도가요? 그죠? 예. 해결해 볼 수 있겠다. 이거 다 나눠 떨어지는구나. 예, 이렇게. 예. 그럼 이제 3제곱으로 다시 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5-23번이에요. 5-23번. 자, 5-23번. 자, 3초 올릴게요. 5-23번. 자, 최고 차항계수가 이번엔 1인 다차항계수야. 자, y는 fx가 있는데, 얘는 4차 함수. 최고 차항계수가 굉장히 다행히 힘이래요. 자, 이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수학 정의식이 뭐라고 하냐면은 f2 더하기 있어요. 자주 나오죠? f2 마이너스 x. 자, 이제 대답할 수 있죠? 자, 이건 뭐의 대칭이죠? 여기 2하고 2를 더해서 반 나누면 2니까 x 이퀄 2라는 직사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니까 0,0 지나는 거야. 됐죠? 예. 그 다음에 이 함수가 x는 1에서 뭘 가졌습니까? 1에서 급속값을 가졌네요. 자, 조건이 이렇게나 다양해, 지금. 예. 자,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고요. 4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수는 아까 1이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나볼까요? x의 2제곱 더하기 3차 함수는 몰라요. 2차 함계수 모르고요. 그 다음에 1차 함계수 몰라요. 이렇게 나눌게요. 그 다음에 D는 뭐가 될까요? D는 없어져도 되죠. 왜? 0,0 지나니까. 그치? 이렇게 놓을 수 있지. 그치? 자, 4차 함수 모양을 잘 생각을 해보자. 4차 함수 모양이 대충 이런 거야.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그런데 2에 대해서 뭔가 대칭식이거든?
자, x equal 2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죠.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모양이야. 0,0 지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무슨 값을 가졌냐? 1에서 극소 값을 가졌죠? 극소? 모양을 대충 예상해 볼게요. 모양을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그치? 그 다음에 극소를 가졌다니까 당연히 증가해야지. 그치? 증가해서 모양을 그냥 이 정도 볼게요. 이 정도 나왔다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얘는 x 이퀄 2라는 직선의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모양이 이쪽과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 정확하게 뭐가 맞나? 3이겠죠? 3에서도 극소값이 어떻게 될까? 똑같아야 됐지? 그치? 그 다음에 반대 좌우 대칭형이니까 얘는 2에서 얘는 극대를 가져야 되겠지? 1에서 극소, 3에서 극소를 가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서 잘 생각해봐. 이 문제를 쉽게 풀어보자. 얘는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4x의 1제곱 더하기 3ax제곱 더하기 2배수 더하기 c가 나왔는데 이 미분계수 도함수가 0 나오도록 해주는 x가 너무 나오니 미분계수가 0 나오는 지점이 3번 나왔죠? 그게 바로 1과 2가 합인 거지. 그치? 그럼 얘를 가로씩 몇 개로 풀 수 있을까? 얘를 가로씩 3개로 풀 수 있겠네. 그럼 굉장히 쉬워지죠. 그죠? 예. 이때 극대값은 그럼 2에서만 나오는 거면 되는 거니까 이거 전개해서 a, b, c 구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극대값은 2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예. 이해되신 거죠? 자, 어떻게 볼까요? 근과 비례 관계를 할까? 자, 근과 비례 관계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인 관계 마이너스 4분의 3a. 자, 여기가 6이니까 자, 양변 약분해 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a가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옵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가 됩니다. 그치?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 1과 2를 곱했더니 2가 되고 2와 3을 곱했더니 6이 되고 3과 1을 곱하면 3이니까 두 번씩 곱한 값은 a분의 c인 관계죠? 그럼 그게 4분의 2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2분의 b야. 그치? 그럼 여기가 9니까 11이죠? 그러면 b는 22 나오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세 개를 전부 다 곱해볼게요.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은 그게 마이너스 1분의 b인 관계니까 마이너스 4분의 c. 그러면 c의 값은 얼마 나옵니까? 6이니까 마이너스 6자, 2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럼 우리는 fx를 정한 거야. 그래서 fx는 x 4제곱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요. b 자리에다가 22 집어넣고요. 그 다음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4 집어넣고 뭘 구하면 돼요? 그때 값이니까 F2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6이 되는 거고 8, 8, 64가 되는 거고 더하기 4, 2, 8, 4, 2, 8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4, 8, 2,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 예, 104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12 나오나요? 예, 그럼 마이너스 얼마 나온다? 플러스 맞죠?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예. 정리해보세요. 문제 좋네요. 개념식까지 다시 도입해서 하는 겁니다. 대칭 개념까지 다시 도입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 자, 사진 꼭 찍어놓고 복습합시다. 알겠죠? 네,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5-25번. 자, 이제 연습 문제 다 끝났네. 자, 볼게요. 찍어도 되겠죠? 예. 정서 연습 문제가 확실히 1편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려운 건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 그치? 알파벳화가 여기에 방정식에 fx 이걸 0이라고 하는 게 몇 차 방정식이면 4차 방정식이거든.
4차 방정식인데 근이 그 중에는 뭐야? 서로 다른 조식을 알파와 베타가 있대요. 알파와 베타가 존재합니다. 나머지 근은 모르겠거든요. 됐죠? 예. 자, 1번은 뭐냐면 1번은 F 알파가 0이 돼요. F 프라임 알파 값이 0이랍니다. 0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나오면 나눠 떨어질까요? 제곱으로 나오면 나눠 떨어질까요? 자, 10을 봐봐. 분명히 알파를 집어넣을 때 3이니까 알파 알파가 0이죠. 베타를 집어넣을 때 베타를 집어넣을 때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4차 함수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개수가 정말 실수로 이루어졌으니까 얘를 가로식 몇 개를 풀 수 있을까? 가로식 4개를 풀 수 있죠. 하나는 x 마이너스 알파, 하나는 x 마이너스 베타, 나머지는 모르지. 그치? 그럼 여기는 몇 차식으로 이루어졌을까? 여기는 2차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치? 예, 2차식인데 최고차인지는 몰라. 그럼 여기를 그냥 PX로 놓을게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고요. 여기를 x의 제곱 문자 a 없죠? 마이너스 AX, 플러스 AX 더한 D라고 해서 2차식을 놓을게요. 아, 뭐 개수를 모르는구나. 개수를 모르는구나. 자, 앞에다 K 붙일까요? 네. K 붙일게요. K는 0이 아니라고 할게요. 이렇게 넣을 수 있겠다, 그치? 자, 문제는 F 알파가 분명히 0이라고 했고, F 프라임 알파도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운 식에 따르면은 F 알파가 0이 나오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얘는 반드시 fx가 무슨 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x 알파에 대한 완전 제곱식의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한 번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f 알파가 0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나머지를 ax 더하기 b라고 풀어보란 말이야. 미분에서. 그러면은 선생님이 함수 값과 미분 계수의 값이 동시에 0 나오는 그런 x가 존재하면 반드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면이 되면서 예, 나눠 떨어진다라고 보면 얘기했죠. 그죠? 그럼 기억은 그냥 참인거야. 1번은 참이야, 참. 됐지? 자, 2번. 이번에는 F 프라임 알파에다가 F 프라임 베타 값이 곱해서 0이야. 그럼 둘 중에 적어도라 0이라는 얘기는 자가 F 알파가 0일 수도 있죠. 또는 F 베타가 0일 수도 있지. 그치? 자, 그러면 만약에 F 프라임 알파가 0이었다면 얘는 F알파가 0이었으니까 당연히 이때 fx는 무슨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냐? x-알파 제곱의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베타라는 식이 하나 있어야 되고 곱하기 1차식이 곱해져 있어야 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게요. fx가 이번에는 베타를 집어넣을 때 0이고 그 다음 베타 프라임 집어넣을 때 0이니까 얘는 x 빼기 베타의 제곱의 완전 제곱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x 알파라는 관계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 1차식이 또 곱해진 게 맞죠? 이렇게 곱해진 게 맞지? 그러면 이 값을 만약에 0이라고 했어. 이 값을 만약에 0이라고 했어. 모든 개수가 실수로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런 값들은 전부 다 실수값이거든. 그러면 나머지 이 1차식에서 나오는 근은 무슨 근일 수밖에 없냐? 실근일 수밖에 없는 거다. 여기가 이미 실근이잖아. 나머지 하는 것만 허근이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베타와 알파는 실근이니까 나머지 1차식에서 허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개수가 실수로 이루어졌으니까 여기도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럼 2번은 뭐예요? 3이라는 얘기예요. 허근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3번. 자,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 값이 곱해졌을 때 양이래. 그치? 그럼 Fx equal 0은 서로 다른 4개씩을 가질까요? 자, 얘는 미분을 뭔가 통해서 보려고 했던 문제인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미분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K는 먼저 개수라고 해서 K 붙여줄게요. 그 다음 요거 미분했더니 얼마야? 요거 미분하면 1이니까, x 마이너스 베타에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미분하면은 x 마이너스 알파에 자, 그 다음에 x, 요거 두 번째는 미분하면 1이니까 세 번째 요거 들어가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제 세 번째 미분하면 얼마가 나오고 2x 나오나? 무식의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여기 뭐가 나올까? 2가 나오겠지?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알파를 한번 볼게. f 프라임 알파를 구해봤더니 자 구해봤더니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죠. 그런 식이 k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 곱하기 7이 여기 그냥 px 놓을게. px 놓을게. t 알파가 되겠지. 그죠? 이번에는 f 프라임 베타를 놓을게요. 그럼 k 곱하기 베타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연결되는 거죠. 여기 연결네. 그럼 여기가 한번 나오겠다. 그치? 음식이 베타 빼기 알파 그 다음 t 베타 나오지. 그치? 자, 두 가지 곱해봤어요. 곱해볼게요. f 알파 f 프라임 곱하기 f 프라임 베타 두 개를 곱해봤더니 k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 거니까요. 그럼 식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6죠. 그죠? 마이너스 6고 그 다음 t 곱하기 알파 t 곱하기 베타 나오는데 그 값이 무슨 수가 나왔다고? 양수가 나왔다고요. 그럼 얘는 어차피 양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양수인데 0이 붙었으니까 t 알파 곱하기 t 베타는 무슨 수였다는 얘기야? 음수였다는 얘기지. 그지? 예. 그러면 음이었다는 얘기는 하나는 양수 나오고 하나는 베타 나온 거잖아. 하나는 알파 나오고 하나는 베타 나온 거잖아. 근데 그 값이 두 개가 서로 구호 어때야 돼? 엇갈려야 돼. 자, 문제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가로식이 두 개야.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가 있는데, 그지? 다시. 요 식이 px식인데 알파를 집어넣은 거랑 베타를 집어넣은 거랑 음이라는 거야. 그러면 fx는 일단 근이 몇 개였어? 근이 알파, 베타가 있었지? 그러면 원래 4차함수가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알파 값에서 0이었나? 그지? 베타 값에서 0이었다 생각을 해봐. 이번에 하나는 알파를 집어넣은 값이 양이고 하나는 여기서 유식에서 얘기하는 거야. 유식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하나가 두고 엇갈리죠? 그럼 한쪽은 양수가 나오고 한쪽은 음수가 나오니까 모양이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예. 그러면 식이 이렇게 모양이 잡히면서 모양이 측면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찍히는 게 맞죠? 네 개 측면 하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것도 차이라고 보는 거죠. 자, 정리해 보세요. 자, 이제 1분 들어가보자. 시간이 30분밖에 없네. 자, 드디어 1분. 자, 번호를 좀 체크해 봤더니, 수표시나 13번하고 23번 중에 있었거든? 13번하고 그 다음에 23번하고 14번도 있었나? 예, 그 다음에 17번, 18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2번이 있었고요. 또 있었네. 17번 말고 18번도 있고 20번, 23번도 있죠. 23번이 공통적으로 맞네. 13, 23, 7, 22. 7, 22. 예. 자, 됐네요. 볼게요. 예. 자, 번호 불러볼게요. 자, 번호 불러볼게요. 자, 13번하고 14번하고 17번하고 20번하고 22번, 23번. 이렇게. 예. 자, 1분 들어갑니다. 오답판 다 쓰면 네가 알아서 해. 숙제 뒤쪽에다 써세요. 예. 그럼 이런 거 하세요. 예. 자, 1분 가볼게요. 자, 1분 40쪽부터 할게요. 42쪽부터 할게요. 자, 1분 42쪽 13번이야. 자, P전이 얼마나는지 0,-a라는 점인데 요 함수식을 통해 그려볼게요.
자, 한 표시로 그려볼게. 자, 1,0이라는 호점을 갖고 있는 데가 이렇게 나오는데, 0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아이고, 좀 크게 그릴까요? 자, 모양이 이렇게 나와서 볼게. 그 중에서 왼쪽만 그리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0과 하면서, 값이 여기가 1이었으니까, 이렇게 지나면서, 0이 당하니까 이쪽만 그리면 되죠? 그죠? 예. 자, 이렇게요. 자, 0,-a라는 점으로부터, 0,-a라는 점, 이 점이 P점인데, 그지? 여기에서 접선을 벗어요. 이렇게 접선 하나 벗고, 다시 이쪽으로 대칭이죠, 이 문제. 여기 접선을 벗을 때, 삼각형 TAB가 나오는데, 이 점을 A점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를 B점이라고 해볼게. 그럼 좌우 대칭형이니까 뭔가 이 거리 대칭식을 이용해서 높이식 여기 구하면 되겠다. 그치? 자, 선생님은 왼쪽을 가지고 풀어내고 오른쪽을 가지고 풀어내는데, 오른쪽을 가지고 풀어볼게요. 이 그래프는 뭡니까? 얘를 FX라고 할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FX라고 할게. 오른쪽이면 이 밑에 있는 그래프야. 자, 얘 전기에 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접점을 누르니까 우리는 가상의 접점을 만들어 보셔야겠지? 자, t,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t의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집어넣으면 되죠. 됐죠? 자, 요 a점과 p점 사이에서 나오는 기울기는 t점에서 나오는 미분계수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자, 도화함수도 구해볼게. 구하면서 이렇게 나왔거든? 자, 씻어볼게요. 공식이 PA 기울기라 F'T는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뭐 기울기를 직접 구해볼까? 여기 현재 0,-2였으니까 T분의. 그 다음 여기서 빼본 거죠. T의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에서 네, 이거 뺀 거. 그치? 그 기울기가 F'T랑 같다고요. 그게 2T 더하기 2랑 같아요. 그럼 문자 T하고 A 사이의 관계식은 나오니까 관계식 하나 정리해 볼게요. T의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더하기 A는 값이 2T 제곱 더하기 2T 값까지 나오겠지, 그치? 예. 그럼 여기는 일단 포괄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의 제곱을 이쪽으로 정리해 볼게요. T의 제곱 빼기 A 값이 얼마니까 A인가요? 그냥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됐지? 자, 문제에서 넓이를 식으로 구해보는데 요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고 요 거리도 T가 되는 거니까 자, 넓이를 만약에 식으로 구한다면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1이 2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높이의 면이 여기 Y값 T의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해서 얘를 뺀 거죠. 자, T의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해서 마이너스 1을 빼놨으니까 그렇게 이게 높이야. 되니?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T 곱하기 T의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나왔지. 이게 넓이인데 문제도 넓이를 뭐라고 풀었니? 넓이를 A로 풀었죠? A. 자, 보면 문자 A가 나오면 푸는 거니까 T의 값을 뭔가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 T의 제곱은 A 더하기 1, T의 값은 여기는 양수니까 얘는 루트 A 더하기 1을 의미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식을 바꿔볼게요. 여기가 얼마냐면 루트 A 더하기 1 되는 거고요. T의 제곱은 A 더하기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2T의 값이면 여기가 두 개한 거죠? 2 가로 루트 플러스 A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1 플러스 A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근데 1 플러스 A가 여기 두 번 나오니까 2를 밖으로 뺄게요. 2 루트 A 더하기 나오면서 여기는, 자, 루트 A 더하기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묶어봤더니 플러스, A 더하기 나오죠. 이렇게 묶이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루트 A 더하기 1을 밖으로 빼볼게요. 2 가로 A 더하기 1 나오면서 루트 A 더하기 1을 밖으로 뺐으니까 1 남죠. 그 다음 여기 봅니다. 루트 A 더하기 1 남죠. 됐나? 그럼 이게 무슨 식이 되냐면 결국 SA가 되죠. 됐나? 예, 문제에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가 뭐가 됩니까? A 루트 A라는 식이 됐고, SA는 A니까 2 가로 A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1. 됐지? 자, 문제 잘 봐. 쉽게 가. 자, A가 무한대로 하니까 무한대면 무한대죠. 자, 극한이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 0이 아닌 극한이 존재하려면 어때야 되지? 차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얘는 A의 1차, 얘는 2분의 1차야. 곱하면 몇 차야? 2분의 3차야. 그러면 여기 차수가 1차고 여기 곱하면 차수가 몇 차입니까? 2분의 1차니까 곱하면 2분의 3차죠. 차수가 같죠? 그럼 최고차 계수의 비율밖에 안 나오는 거야. 정답은 2합니다. 알겠죠? 최고차 계수의 비율만 답이야. 자, 여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사진 찍고. 자, 14번 연결해서 할게요. 자, 사진 찍어주세요. 자, 주셔도 됩니까? 자, 14번. 자, 문제 보세요. 자, 통일성이 이렇게 있대요. 자, 아래로 걸어기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 만약에 달아낼게요. 통일성이 지금 현재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렇게 나왔거든? 그런데 문제는 1, 4분면 위에 있는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자, A분의 B가 최소일 때야. 이 값이 가장 작게 나오는 거야. 자, P점이 무슨 점인데? P점이 A, B라는 점이랑 1, 4분면 위로 움직이는 점이거든?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변형해보자. 얘는 A 빼기 0분의 B 빼기 0 아니냐?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0, 0이라는 원점과 A, B 사이의 기울기 아닐까? 이걸 너네가 이제 캐치해야 돼요. 그러면 0, 0이고 P점이 여기 있어. 이거 기울기죠? 이게 기울기죠? 이게 기울기죠? 기울기 없이 많죠? 그 기울기가 가장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면 결국에 접선일 수밖에 없는 거지. 접선일 때가 제일 작은 거죠. 그죠? 이게 제일 작은 때는 결국 접선일 때라는 얘기야. 접선. 자, A, B는 분명히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관계식은 이렇게 나와. B는 A0 더하기 2A 더하기 4라는 관계식이 나왔지. 그지? 자, 문제는 뭐라 그러냐면, 요 기울기는 뭐라 갖다 그랬어요?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는,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는 그 값이 뭐라 갖다 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 근데 X값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 플러스 A랑 같다라고 하는 이 식이 나온단 말이야. 자, F 플러스 A 구해볼게. 얘가 FX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함수는 2x 더하기 2니까 여기다 2만 집어넣으면 미분계좌 나오겠죠? 그게 2a 더하기 2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 관계식이 뭐가 될까? b는 2a 제곱 더하기 2a니까 이 값이 얘랑 어때야 되니? 같아져야 되는 거지? 예, 그러면은 자,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의 값과 2a 제곱 더하기 2a랑 같다는 얘기는 a 제곱을 4가 되면서 A는 값이 뭐가 나오냐? 양수 2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럼 B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선생님 하면 되죠? 그러면은 4, 2, 8에다가 4가 있으니까 12,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럼 A 값과 B 값을 더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정답은 14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전속보다는 좀 간단하다, 그치? 예. 자, 뒤에 쓸게요. 자, 14번 됐고, 이제, 몇 번 질문이지? 그냥 17번인가요, 이게? 17번? 17번? 16번 질문 없는 거예요? 얘들아, 16번 질문 없는 게 괜찮아? 지우셔야 돼요.
7번 볼게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fx죠.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3차 함수인데, 아, a,2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을 반드시 몇 개만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만 볼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여기 접선을 P점이라고 가상의 접선을 만드는 거 여러분들 다 해봤으니까, 이렇게 나와있지? 점의 상태가 두 개가 생기면 어떻게 보라고? 기울기를 배우라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선생님이 그냥 A, large A점이라고 할게. 그럼 식이 PA점을 잇는 그 기울기는 반드시 T점에서 나오는 미분 계수랑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접점은 몇 개가 나오고요? T는 반드시 한 개만 나오고요. 자, PA 기울기 해볼게요. T 빼기 A분의. 그 다음에 여기서 2 뺐으니까 PA제곱 빼기 3T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도화함수 해볼게요. F 플러스 X는 3X제곱 빼기 2X가 되면서 T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3T제곱 마이너스 2T까지 나오는 거고요. 됐나요? 자, 설계해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은 T를 여기다 뺐더니 3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A제곱 뺐더니 마이너스 3A제곱 나오고 플러스 6A T가 되겠지. 그냥 하고 있다. 자, 이걸 넘겨볼게요. 음식이 2T의 세대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3으로 묶었더니 A가 나오고, 플러스 1T의 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차항 얘밖에 없죠? 6A, T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자, T가 3차 나눠주시지만, T에게는 몇 개 나와야 돼? 접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 그치? 자, T를 묶어볼게. 자, T를 묶어봤더니, 식이 얘가 2T의 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 더하기 1 7가 나오고, 그 다음 플러스 6a가 나왔지?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면은 7근 t는 뭐밖에 없어야 돼? 7근 t는 0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치? 그럼 여기 원소는 무슨 근이 나와야 될까? 그렇지. 화근이 나오는 게 맞지. 접점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판별식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데. 자, b의 제곱 9, 바로 a 더하기 1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4x가 8, 6에 48에 이 값이 분명히 0보다 작겠죠. 아니, 자, 3분의 약분해 놨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3의 제곱 나오죠. 여기가 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가 충분히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A는 결국 3분의 1보다는 3보다 작다는 범위가 풀면 되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네.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자, 18번.
자, 토플라이트 바로 갈까? 자, 마라이나 3x 제곱 더하기 a가 나온 거고, g 프라임 x는 얼마니까? 2x니까. 자,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마라이나 3t 제곱 더하기 a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나오니? 2t가 나왔나? 그치? 그럼 관계식 두 개네. 이렇게 식 하나 나올 거고, 이렇게 식 하나 나오겠지? 그치? 자표가 두 개가 뜨니까. 자, 마라이나 3t, t 제곱에 at. 더하기 3 나왔고, 여기는 t 제곱 더하기 2가 나오면서, 정리를 2초 해볼까요? t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t를 연결해서 두 개가 나오네. 그죠? 그럼 문제에서 a를 차례 바꿔서 물어보자. a를 넣어봤더니 a는 3t의 제곱에 더하기 2t가 되고요. 유가스 연화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식이 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at가 여기다 두 반대에서 t가 곱하면 됐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는데, 그치? 그러면은 요걸 정리해서 넘겨봤더니 2t의 제곱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t의 제곱 나오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플러스 나오면서 인수분해가 ft에다가 마이너스 제곱이 연결되죠. 그럼 여기가 2t의 제곱 나오고요. 2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t가 되고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로 끝나죠. 그죠? 잘 봐요. 이 값은 절대로 뭐가 나올 수 없다? 0이 나올 수가 없다. 왜? 현별식이 d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그렇지. 얘는 양수야. 그래프가 떠있단 말이야. 예, 그럼 이 값이 0인 거지. 그치? t 값은 뭐 밖에 없어? 예, 마이너스 1 밖에 없네. t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보면은 a는 뭐가 나오니? 3 빼기 2니까 a는 1 나오는 거죠. 자, 나머지 접세 방식만 보면 되겠네. 자, 접선의 기울기 여기 나왔죠. t에다가 1만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와. y는 2 곱하기 접선에서 얼마라고? 뭐 하나 집어넣을게. t에다가 1 집어넣었더니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아 t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t가 마이너스 1이었네. 우리가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가 되고 요 접점에서 뭐랄까 마이너스 1, 3이 되겠죠.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가져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나왔으니까 결국 a는 아까 1 나왔고 b는 뭐 나왔고 마이너스 2 나왔고 c는 1이니까 다 더하면 0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20번. 자, 정리해보시고요. 주입니다. 자, 20번이에요. 네, 끝나가죠. 자, x값이 양수에서 곱선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곱선을 fx라고 할게요. 뒤에 있는 곱선을 gx라고 할게요. 아, 공통인 접선이 있대요. a는 물론 0은 아니라고 하는 곱선인데 자, 이 3차 함수가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3차 함수가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예,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됐지? 아, 아니다. 공통 곱선이라고 접해서 모양이 없으니까 자, 식은 어차피 얘는 식이 나왔으니까 이게 gx야. 그럼 모양이 뭐 예를 들면은 위로 그렇게 이렇게 이쪽이 있는데 공통 접선이야 이거 아닌가? 이런 게 공통 접선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치? 예. 그러면, 여기를 t점이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가 t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공통 접선의 방식으로 할 때, 요 t점에서의 기울기 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자, g 프라임 x는 얼마? 3x 제곱. 그러면은, 여기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y는 3t 제곱이라고 하는 기울기 값을 구한 다음에, 요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x-t 더하기 t의 제곱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런데 그 접선이 어디 지나고 있다고요? 3분의 4코마 0을 지나고 있다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다 3분의 4 제곱으로 정리할게. 0 equal 3t의 제곱 곱하기 3분의 4 마이너 t 더하기 t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전개해봤더니 여기는 4t의 제곱 그
3, 6, 7이라고 했더니 마이너스 3, 7제곱 그 다음 더하기 7제곱 저 위로 밑으로 다 정리할게요. 그럼 여기는 정리했더니 넘기면 2K제곱인가? 그 다음 마이너스 4T제곱이죠. 이걸 0이고요. 자, 2T의 제곱을 묶어볼게요. 음식에 T 빼기 2가 나오나요? 자, T는 0 또는 뭐가 되니? T는 0 또는 2지. 근데 누가 맞아? 얘는 2가 맞죠. 왜? X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양수 범위입니다. T는 2로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접선이 뭐가 된 거냐면, T에다가 2 집어넣으세요. 12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8이란 말이야. 따라서 접선의 방식, 얘는 12X 빼기 24 더하기 8, 그럼 마이너스 16 나오겠죠. 그치? 그 접선이 여기 접했다고, 이 차트에 접했다고요. 그럼 판별식 0으로 가면 돼요. 얘랑 누구를 연립해? 저 2 차트를 연립해서 판별식 0 대입만 하면 되지 뭐. 그치? 그럼 넘기면 AX의 제곱 빼기 12X 더하기 16이 0이 되면서 A는 당연히 0이 아니니까. 자, 판별식 얘는 36에 마이너스 16A. 그래서 0이니까 16A가 36, 양변을 보면은 4로 나누면 될까? 예, 4A가 9가 되는 거네. 그럼 A는 4분의 9 나온다고 얻을 수 있죠. 이렇게 풀면 되겠다. 네? 자, 지워드리겠죠? 자, 이제 20 몇 번이야? 23번 해보자. 자, 23번. 자, 별표 3개 치세요. 자, 23번, 별표 3개. 자, 지난번에 우리 그 연습문제, 정석인이 연습문제 풀 때 평균값점이 응용하는 거 배웠었지. 자, 여기다가 평균값점이라고 써놔. 자, 평균값점이는 접선의 길이와 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도록 해주는 미분계수가 적어도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였어. 자,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한 미분이 가능하니까 연속이라고 했고요.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봤을 때, 자, 모든 미분계수는 극한값이 4를 만족한다. 됐니? 자, 밑에 있는 식 볼게요. 자, 리미트. 자, x가 0보다 큰죠. 그죠? 얘는 분모가 0이 아닌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자, f. 여기는 x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f. 여기는 x분의 1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그러면 이 가로 안에만 좀 정리해볼게. 자, 리미트. 가로 안에 정리했던 f, 여기는 x분의 1 더하기 1인가? 빼기 f, 여기는 x분의 1 빼기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함수값에 뭔가 변화, y 진분값, 자기가 y 진분이니까 얘를 x 진분으로 나누자. 자, 식을 이렇게 보자. f, x분의 1 더하기 1, 빼기 f, x분의 1 빼기 1. 자, 그러면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요거 진분이 나와야 되는 거야. x분의 1 더하기 1에서 뭘 빼는 식으로요? x분의 1 빼기 1을 빼는 식으로 가자. 어차피 분모 쪽이 뭘까? 분모 쪽은 어차피 2밖에 안 나와. 자, 정리해볼게. 그럼 그것이, 자, 이거 구간이 얼마나 돼요? 구간, 자,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x분의 1 빼기 1. 이게 구간이죠? 그 구간 내에 존재하는 뭐가?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됐니? 그런데 X가 어떤 형태로 가고 있죠? X가 지금 0으로 가고 있나? 0보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나? 잘 봐.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거였어.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무한소분의 1은 무한대로 가겠지. 그치? 자, X가 0보다 오른쪽으로
좀 봐. 하빈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고. 얘는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x가 0보다 큰 쪽이면 얘는 무조건 무한대로 가죠. 얘는 무한대로 가는 말이야. 당연히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볼게. 자,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빠졌을 때 분모가 뭐하냐면 2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fx 더하기 f 빼기 x 빼기 1이야. 그치? 자, 그거에 붙여한 값이 리미트. 얘는 c가 어떤 상태로 가? 무한히 가고 있죠? 그죠? 그 값은 무조건 무한 것 같아요. 달아갔다겠죠? 무한 데려가고 있으면 무조건 이 값이 달아갔다겠지? 그치? 그럼 우리 이거에 붙여한 값이 있죠? 알겠죠? 따라서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졌을 때 f로 x분의 1 더하기 빼기 1 x분의 1 빼기 1. 자, 그거에 대한 양변 2 곱하기 8이라는 극한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치환 안 해도 된다.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건 별표 3개 칠게요. 이렇게 하면 정리된 거니? 자, 일단 질문 나온 거 다 됐는데, 시험 범위가 공교롭게 47쪽까지거든? 얘들아, 47쪽까지인데, 인문학위까지만 들어가는 거니까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어려운 거는 해결책 부분을 참조해보시고요. 예, 선생님께 미리 문자 보내봐. 문자 보내서 선생님 이 문제 지금 다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풀어도 보여줄게, 알겠지?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수고 많았어.